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바로 어떤 걸로 돌아왔냐면 뭐죠? 괴물 대 인간. 네. 갑자기 그 까먹었어요. 아, 제가 네. 밤을 새고 왔더니 정신이 없네, 정신이 없어. 네, 괴물 대 예, 인간이죠. 괴물 대 인간입니다. 네. 그래서 오늘도가 아니라 한번더 겔라님, 계속 겔라님이 먼저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겔라님이 괴물을 선택했습니다. 왜 괴물 선택하셨어요? 제 얼굴 괴물 닮아서. 아, 잘생겼잖아요. 포켓몬 닮았다고? 네, 괴물. 아, 윤겔라. 알겠습니다. 자, 그래. 건물을 대포하고 감정만 쓰냐고 하는데, 저희 약간 약속을 했어요. 그쵸. 네, 그게 최대한 많은 걸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. 너무 허무하게 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요. 우후! 까! 쭈! 좋아, 좋아. 아이고. 이게 그 소리가 굉장히 경쾌하거든요. 누가 얘기한 거 똑같이 따라해봤어. 뭐야? 야, 봐. 잠깐만. 승부수, 그거 뭐 보이슈? 승부수. 가다라, 승부수! 나가가 패치 먹었거든. 근데 그런 거 같은데? 분명히 패치 먹었는데 저도 이렇게 근데 인간 너무 어벤져스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? 딸전설을 준비하시면 돼? 아니 윈이 나올 줄 알고 윈이 막으려고 이제 쌍전사 갔는데 아니 너 어벤져스 트리플 전설이죠 트리플 전설 거의 전설이네 김질아야 돼 아, 너무 어벤져스로 준비하시면 어떡해. 어이 어벤져스 네. 아니 어 뭐야 그냥 프리스랑 얼본만 있어도 어벤져스 완성 아닌가요? 거의 슈퍼맨과 원정원 급이에요. 저게 아 이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굉장히 까다로워 거의 그냥 어벤져스 잠깐만 계속 붙여봐요 기다려 아이 근데 어차피 타고 깨져요 이거 먹을 수가 없어 어디 오십니까? 어디세요? 한 방에 다 진다 잠깐만 이리세요 거의 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게 바로 아, 처음에 약간, 처음부터 약간 이런 식으로 붙잖아요. 아, 감 잡았어. 근데 어벤져스 너무 세요. 근데 자이언트 해골이랑 같이 오면 좀 빡세긴 하네요. 아니, 감전 있으면 프린세스 못 잡아. 못 잡아요, 프린세스를. 아, 그럼 프린세스 뺄게요. 아, 진짜요? 어벤져스 원더우먼 빼면. 오케이, 원더우먼 빼기. 아,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. 네, 원더우먼 빼고.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 약간. 네, 인간들 넣어서 인간만 쓰면 안 되잖아. 아니, 괜찮아요. 뭐 영정 이런 거 없잖아요. 네. 유튜브에도 영정 있나? 있을걸요? 아, 있어요? 네, 그. 아, 죄송합니다. 에이. 아, 근데 욕하는 건, 욕하는 건 괜찮아요. 다음에 겔라 방송에서 욕하는 걸로. 사실 아프리카 원칙을 다. 뭐라고요? 유튜브의 원칙을 준수합니다. 아, 제가 지금 방금 뭐 이상한 거 들은 것 같은데. 예. 아니, 뭐 그럴 수도 있지. 아, 잘못 지었어. 아, 이런. 쇼타임! 매직! 이거 잘못 지었지만 깨드릴게요 아 근데 마우스가 똑똑해 매직! 아 이 구데기 나발을 어떻게 살려볼까요? 매직! 프레이드 가기인데 여기다가 매직! 매직! 어 잠깐만 그래도 아프긴 아프네 몇 대였다
아니 그 앞에 부분에서 매직하다가 죽는 칸이 있었어. 좋네 맞아. 좋구요. 우리 멋있는 미남을 무시하지 말라고. 이거 한 방으로 가야 될 것 같아. 아무튼 그놈의 그 사운드 이펙트는 거의 슈퍼셋 취직할 되지 않아 이 정도면. 나 혹시 슈퍼셋 측에서 보고 있으면요 네. 이상한 소리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. 오 좋아요. 가지고. 아유. 아 다 먹겠다. 아이야. 나바. 아 갑법이야 갑법. 나바를 개니까 나. 진짜. 진짜. 어, 좀 마우스 2인분 찍한 거 봐봐. 갑법 싸 무거. 2인분 시켜요 나바. 사기 아니에요 사기 진짜? 슈퍼맨이야 진짜 혼자. 방어의 최후와 진짜 얼범이 사기야 진짜. 아, 리얼 아, 리얼 사기예요 얼범. 원래 인간이 좀 더 세게 만들었어. 네, 인간이 좀 셌어. 네. 아, 제가 딱히 늘 말은 그때 많이 없었어요. 괴물인데 좀 그 라바운드 말고 제가 볼 때는 아직 라바운드는 공격력을 한 30% 정도 더 버프를 해야 되지 않을까. 그쵸, 골렘 쓸 것 같았어 그냥. 네, 골렘 쓰면서 골렘에다가 자이언트 해골이었으면 좀 빡셀 것 같았는데 오히려. 아,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라바가 패치 먹어서 한번 써봤는데요. 네. 거의 구데기. 거의 구데기.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인간 대 괴물 덱은 2대0으로 제가 승리를 했습니다. 자 그리고 솔직히 뭐 이제 프린세스까지 처음 첫 판은 좀 심했고 그렇죠. 첫 판은 너무 원더문이었어요. 거의 뭐 그죠 어벤져스였고 네. 두 번째 판은 그래도 좀 마법사 때문에 마법사 좀 하드 캐리했다. 그쵸. 역시 인간이 세다. 인간이 좀 세다. 자 저희는 또 다음 덱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 많이 해주세요. 쭉. 플래시 로얄의 꿀잼 엔젤 우피드 왼쪽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. 또한 구독하기를 클릭하시면 엔젤 유튜브의 가족이 됩니다. 엔젤 유튜브는 가족이 된 여러분을 언제나 환영합니다. 구독 클릭해주세요.